12시 어? 12시 넘었는데 지금 딱 나왔습니다. 우리 조사님들 오신지 뭐 10분도 안 돼서 아우 서로 좋았어? 이야 늦자마자 지금 바로 한 마리 나왔어. 네가? 내가 늦자마자 바로 장애 잡고 몇 메다 정도 던지셨어요? 요 앞에 던졌어요. 20m? 20m? 네, 20m. 에이 20m 여기 밑에 턱 있어가지고 걸린다 그랬던데. 턱 바로 앞에다 던지고. 오늘 물이 많이 들어왔나 보네요. 빠지고 있잖아요. 아 빨물이죠. 들어오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물이에요? 일로 이쪽으로 흐르잖아요. 저 쓰레기 보세요, 쓰레기. 오른쪽으로 가잖아, 오른쪽. 저 쓰레기 보세요, 쓰레기. 아, 슬슬 빠지는구나. 오른쪽으로 가잖아. 오늘이 한 7물, 8물 되나? 안 됩니다. 3물. 3물, 4물? 이야. 오우, 멋지네. 이야. 오우, 바로 나오셨네. 오, 야, 이게 이렇게 그냥 짧은 입질, 예, 보기에는, 예, 단고대가, 와, 야, 오우, 아 근데 말씀하시면서도 딱 입질을 보시네. 깔짝거리는 거. 아 강준치 입질을 보고. 또 치시네요. 야 대단하십니다. 잠깐만. 근데 진짜 대도 이렇게 짧게 딱 세팅하셔갖고. 야 그 까막지렁이로 딱 해갖고 까마귀로 해서 딱 이렇게 하나에 하나. 이야, 좋다. 오우. 이야. 드디어 이제 조금씩 큰 게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그 아카시아 꽃피니까. 그 전에 이미 큰 거 많이 잡았어요. 아, 그래요? 저희 가게 오시면 지금 벌써 5kg 이상 나갔는데도 어항에 장어가 지금 6kg 이상 있어요. 이런 건 장어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좀 그 조사님이 말씀하시는 좀 크다 싶은 거는 몇 그램? 400 이상은 돼야죠. 40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때 제가 방송 봤거든요. 네. 그분들이 300이라는 게요. 제 기준에는 150g밖에 안 돼요. 150밖에 안 된다? 네. 그분들이 양화대교에서 찍으신 동영상 있죠. 그게 150밖에 안 돼요. 그럼 조사님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 300 될 것 같아. 아 300이요? 네. 한 맥시멈 100g입니다. 맥시멈. 100g? 아주 높게 잡았을 때 100g. 아니 이게 100g 밖에 안 된다고요? 네, 100g 밖에 안 된다. 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안 된다. 야 우와 이게 맥주캔 오 이게 그러면 한 1kg는 넘을 것 같은데? 1118g이니까 한 1100 잡으시면 되죠. 1100? 네. 그리고 요게 이건 뭐예요? 이게 장어죠. 1100g. 아니 밑에 놓은 게 뭐예요? 이거 그 바카스. 이게 1800g. 1800g? 네. 요게 키로 300. 라카. 300? 네, 키로 300. 라카 병. 와 이거는 그거다. 네. 와. 주지. 오. 야. 지금 1시 반. 됐습니다. 조사님들이 평일인데도 되게 많이 나오셨어요. 물도 지금 딱, 정수기 딱 멈춰 있습니다. 조사님들이 이쪽 양화대교 포인트에서는 아직 저 입질을 못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채비해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이밍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2시가 넘었네요. 채비를 해가지고, 지금, 한 대는 던졌고요. 지금, 채비해서
소고기하고 지렁이 2시가 넘었습니다. 던져보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 교각, 아니 교각이 아니라 레스토랑 그 아래쪽으로 그냥 바짝 붙여서 던졌습니다. 두 개 다 멀리 던지지 않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장타를 못 때리니까 그냥 포인트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님들 조언대로 저 아래쪽에 가까이 붙여서 한번 던져보라고 해서 그쪽으로 던져봤습니다. 조사님들 새벽 3시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야, 뭐 입질 뭐 전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 낚싯대 해놓은 거에다가 미끼 걸어서 두 대를 뭐 허락도 없이 그냥. 야, 근데 이 던져봤는데 장타 때 아예 던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멀리 날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장타 때인데 가까운 데에 지금 던져놓고 있습니다. 근데 3시 반인데 아직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아, 역시 이 잡는 분들만 잡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들은 얻어 걸리는 거 아니면은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이왕 기다린 거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뽕나무 잎인데요. 뽕나무 오디도 이렇게 오디가 달려있죠. 예, 뽕나무 어린 잎을 이렇게 나갔네요. 이렇게 어린 잎을 요 정도 되면은 뭐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머니들이 많이 따가셨나 보다. 이렇게 어린 잎을 이렇게 따서 요걸 말렸다가 아유 좋네요. 요렇게 된 거 요거를 이렇게 따가지고 요걸 말려뒀다가 백숙 뭐 이런 거를 할 때 넣어서 끓이면 아주 잡내도 없애고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예, 요거 낚시하러 와가지고 맨날 딴짓하니까 고기를 못 잡죠. 예, 여기도 있네요. 예, 이렇게. 입질도 없는데. 예, 뽕나무나 따가야 되겠습니다. 새벽 4시 조금 넘었습니다. 채비 밑걸림으로 잃어버리고 한 대 접었습니다. 접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던진 거는 바늘 하나는 밑걸림으로 떨어졌고요. 그나마 채비는 살았습니다. 예, 밑에 달았던 예, 소고기는 그대로 그냥 있네요. 에휴. 5시가 지금 막 지나고 있는데 접었습니다.
아, 뭐 낚시는 그렇다 치고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엄청 바쁘네요. 서울은 차들이 이 시간도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꽁나무 큰 줄기입니다. 요거를 살짝 좀 씻어가지고요. 이렇게 살짝 이 정도는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지금 요걸로 예, 요걸로 일단 말리려면 예, 한번 살짝 헹궈주고 예,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예, 이렇게 살짝 씻어주면 땄는데도 잘 땄네요. 네. 예, 이렇게, 예, 요런, 이렇게 어린 연한순을, 이렇게, 예, 깨서, 예, 말리면 이제 아주, 닭백숙에 아주 넣어서 끓이면 정말, 예, 맛있습니다. 이게 향도 좋고, 잡내도 잡고, 아주, 요긴하게. 오늘 햇빛이 그냥 엄청 나네요. 예, 예, 햇빛에서 말리면 안 됩니다. 예, 바짝 타요, 타. 예, 저 그늘에서 이렇게 그늘에서 살살 천천히 말려주면 예, 딱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 비닐봉지에 딱 밀봉해서 보관하면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